아니, 우리 언니는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는 상문이 아니면, 응? 사람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 소리거든. 네. 좀 늘 머리가 아프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문이 아니면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지금 네. 딱 소리가 나오세요. 네. 근데 본인이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응?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단다. 몰라. 할머니가 그 소리가 나온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그러니까 뭔 일이 있든 있으면 우리 본인 스스로는 인내심이 강하다 소리예요. 그래서 참을성이 많다 소리예요. 그래서 어지간해 갖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네. 근데다가 내가 올해는 답답한 운이야. 내년부터 이제 운이 풀리기 시작하고 가을 돼야 뭐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이나 아니면 상문이 올해 내년 신랑이 몇 살이에요? 저 이혼하고 그죠? 혼자.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누군가가 올해는 올해나 내년에 상복이 입다 소리나 아니면 머리가 많이 아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복이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상을 당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좀 그랬거든. 네. 근데 조금 그렇다 소리가 나오시고, 자, 내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씨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가 있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내가 먹이 사냥이나 뭔가 인간 사냥이나 뭐 있으면 돌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격이 외골수예요. 외골수 놈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성격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다가 내가 억수로 계획적이고 계산적으로 굉장히 살라는 사람이고, 내가 경험 한번 있는 거로 없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거기서 탁탁탁탁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의 사주지만 우리 언니는 남자의 사주가 강한 기운을 갖고 계셔. 그래서 내가 일부 종사가 아까도 말했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우리 언니는 미안 공방사주다. 혼자 사는 팔자라. 그러니까 솥단지를 걸면 안 돼. 솥단지를 걸면 안 되고 언니는 애인만 있으라는 사주야. 남자 새끼가 잘하다가도 쉽게 말하면 막 자기야 여보야 막 잘한다. 근데 이상하게 언니는 솥단지를 딱 걸잖아. 그럼 이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사주가 그래서 공방사주야. 혼자 사는 팔자라. 그래서 재혼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죠? 네. 안 하는 게 맞다. 미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해도 이혼은 했어도 남자를 그냥 애인 삼아 삼지 다시 솥단지를 걸면 힘이 드는 사주야. 왜? 이런 사주는 또 두 번을 해도 그렇고 세 번을 해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여자라도 쎄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거 다니는 거 역마 예쁜 거, 화려한 거, 이런 게 맞는데 무슨 일 해요? 저요? 어.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주로 운전하면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마죠. 그러니까 역마니까 다니는 거. 근데 여자한테 무슨 운전을 합니까? 아, 저희가 그 프린터 회사인데요. 토너 납품하여서 거래처 운전하면서 다니고. 주로 이제. 근데 그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라면 미쳐 죽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낮에도 나가야 되고 밤에도 나가야 되고 수시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 내 스스로가 뭔가가 편안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불안함이래야 되나 답답함이래야 되나. 그래서 본인은 답답할 때 훅 나갔다가 훅 들어오고 이래야 된대요. 근데 본인은 좀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고 나면 나중에는 외국 나가고 싶다 소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외국 줄이 있거든. 나가는 줄이 있거든. 제가요? 나가는 줄이 있으니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봐도 된다 이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나가봐도 된다 소리가 나와. 올해는 이 답답함을 조금 7월달, 아이고, 올해는 본인이 이 띠들이 운이 들어오는데, 올해까지는 본인 이빨 12월달까지 답답하겠다, 미안.
내년이 돼야 뭐가 풀리겠어요. 아, 내년요? 어. 그러게 보통, 올해 많이 답답하다. 어, 올해 사방 팔방이 다 막혀서 사자고에 아닌 사자고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답답한 운이 자체예요. 근데 네. 이게 보통 이래 되면 10월 달부터 풀린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12월 달까지 이빠이 간단다. 아. 이빠이 간단다. 그리고 7월 달, 12월 달에는 손해수가 있으시니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내가 아까 머리가 많이 아프다, 골이 아프다 이랬거든. 물어볼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 머리가 너무 아파, 니나. 근데 그럼 올해 상문이 있다고? 올 내년에 상문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게 뭐 친가 쪽인지 어디 쪽인지나? 응, 그거는 모르는데 나 못 나오는데 엄마가 몇 살이고 아버지가 몇 살이세요? 아빠가 80이시고 엄마가 12살 차이 나시거든요. 그럼 70도 68. 네. 둘 다 건강하신데. 근데 내년에 두 분 다 내년에 두 분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 내년에 상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조심을 좀 하시라 우리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 아파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돌아가신 분 있냐 물어본 거예요. 상문이 많이 끼었어요. 그렇게 머리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네, 요즘.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실 거? 지금 이제 집이 지금 올해 12월 안에는 계약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 쪽이 맞는지. 그건 12월이면 그거는 이제 내년 쪽을 봐야 되는데 일단 12월이면 우리가 언니는 이동 변동이 들어옵니다. 이동 변동이 들어오니까 이사는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이사는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근데 방향은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요. 네. 이게 동지가 지나야 방향이 나오거든. 네. 근데 일단은 이사를 가시는 게 우리 언니가 맞아요. 아, 버티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야 좀 새로운 곳에 시작이 되어야 운이 열리고 문이 열린답니다. 그 집에 있으면 계속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단다. 힘들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시작과 출발은 아니지만 내가 이동 문서가 있습니다. 가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사는 가세요. 네. 집은 내가 볼 때는 구해질 것 같다. 걱정 안 하고도. 너무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 그래서 머리가 아까 너무 아팠구나. 근데 아까 본인은 강하다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을 봐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끝을 보려고 하면 내가 부사죠. 그러니까 조금 부수시지 말고 아직 지금 그냥 8월 달이잖아요. 9, 10, 11, 12, 아직 4개월 남았어요. 아, 미리 걱정하노. 너무 그게 제 단점이에요. 미리 너무 많은 걸 걱정하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한번 그거 한 걸로 너무 걱정 그런 게 하지 마셔. 사람이 우리 언니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억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띠들은 내년부터 이제 좀 다시 좋아지는 운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운이 있으면 올라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기운이 올 겨울만 지나고 내년부터는 정말 판도가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 근데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집 나옵니다. 올해까지만 잘 참아야겠네요. 그리고 본인 독해서 잘 참는다. 강하다. 근데 아까 전에 옥수가 본인은 먹이 사냥이 있으면 그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면 시작을 하면 끝을 본인은 보려고 하시는 분이야. 중도 하차를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도를 안 하차를 안 하면 너무 삶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회사는 그럼 이게 잘 맞아서 계속 해요? 아니 이 회사 너무 잘 맞아요 본인이랑. 맞아. 그리고 이 일이 재밌지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힘 안 들고 돈 어찌고 받구나. 그잖아요. 돈 저기 먹고 힘 안 들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본인이 그러잖아. 본인은 욕만살 있어서 다녀야 되고 새 소리나는 직업에서 남자 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본인도 그 못 믿고 새 소리나는 거 쉽게 말하면 옛날로 보면 인쇄소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새 소리나는 거 글로 하는 거
이거 다니는 거, 글로 찍는 거, 그거 이게 잘 맞는 기라. 어, 이 일이 잘 맞습니다. 계속 다니서 괜찮아. 네. 그리고 지금 뭐 나도 뭐 할 거 없다냐. 네. 뭐 있으면 내가 있잖아 때려치고 나오라 하겠지만 본인 나하고 갈 거 없어. 이거 있어요. 그 본인은 부진한 성향이고 본인이 뭘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단 한 가지 공방에 사실 조금 외로움 사주라서 그렇다. 계속 이렇게 외롭나요? 근데 우리 언니 자체가 아직까지 남자한테 관심이 없단다. 네 맞아요. 어? 그래도 만나진 않을까요? 내가 사람을 만나요. 솥단지만 안 걸면 돼. 우리 본인은 같이 나란히 방 안에서 안 넣으면 돼. 바깥에서 넣는 건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언니 사주는 내가 공방에 사주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못 살아. 그래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애인만 있고 살아라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본인이 더 편해. 그리고 한 번 그래갖고 질리서 뭐 다시 살림하고 싶다 소리도 안 나온다 날 내가 몰라. 네, 저도 그냥 만나면 그렇게 만남만. 그 말씀 하세요. 본인이 질리고 힘들어서 지금 애들하고 있는 게 제일 그냥 편안하고 쉽게 말하면 풀이 아닌 풀이란다. 그러니까 룰랄라하고 즐겁게 사는 게 좋으신 거래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없어.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한지 아직은 몰라요. 말을 하진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따로 사는 것만 하는 거 있습니까? 네, 아빠가 그냥 회사가 멀어서 따로 살고 그냥 그렇게 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중학생인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대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내가 볼 때는 언니 자체가 천성이 착하고 본인이 애들한테 컨트롤을 잘한답니다. 컨트롤 잘하고 언니가 애들한테 희생. 맞으면 이쁘게 봉사 시키면 애들 위해서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 내가 볼 땐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부모자가 인성이 좋고 착하면 자식은 착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우리 언니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 거에 열심히 살고 먹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 애기들이 또 잘 키우고 그러고 우리 언니가 애기들을 리더나 이런 이게 캐치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썽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 미리 걱정하지 말란 날마다. 본인은 진짜 미리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이제 딸이 중학생 1학년인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아직 그냥 해주지 말고 그냥 정말 흐르는 대로 가랍니다. 또 그 괜히 말을 해가지고 상처 아닌 상처가 또 받으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애기를 그냥 냅둬라 이러신답니다. 그러면 큰 애기는 약간 눈치를 깐 것 같은데 말을 안 해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엄마 아플까 봐 자기가 말 안 하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그냥 그 딸내미가 밑에는 남동생입니까? 네. 그 누나가 쉽게 말하면 동생한테 자연스럽게 알게끔 된단다. 그냥 흘러가는 데 될 거니까 너무 네. 엄마가 네. 언니가 그 걱정하지 말란다. 애들은 착하다 괜찮아요. 네. 절대 본인, 없이 잘 지냈어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기들은 내가 볼 때 별로 우리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도 너무 경제적으로 늘 힘들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맨날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솔직히 거의 막 불면증도 맨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맨날 나아질까 맨날 그 고민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새끼 키울 때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운이 조금 괜찮아요. 네. 내년부터는 운이 조금 좋으니까 그리고 한 5년만 본인은 고생해야 된단다. 5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다 소리가 나와. 지금 애기가 지금 중학교잖아요. 1학년이라며. 뭐 5년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네. 근데 그때 되면 뭔가 조금 많이 편안하든지 말하든지 하여튼 할머니가 하여튼 5년만 조금 고생해랍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뭐 잘 살았으면서 씩씩하게. 본인은 캔디란다. 힘들어도 슬프도 안 울잖아. 본인이 머리를 다 쌓아봐야 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야. 약간. 이걸 좀 머리로 풀고 사세요. 근데 이제 그
애 아빠랑 이제 연락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하고 애들 보러도 솔직히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연락을 독한 놈이네. 네, 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요, 지가 안 한다면 굳이 하지 마라. 애들도 안 보여요. 애들도 근데 안 찾잖아. 네. 안 찾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이가. 내가 또 아빠하고 인연이 없다. 엄마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빠의 인연이 있고 엄마의 인연인데 아빠가 안 찾아오는데 굳이 애기들이 그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을 때는 아빠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렇지. 가끔 찾고 딸은 안 찾긴 하는데. 아들 아직 조금 애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찾지. 근데 조금 애기도 좀 있으면 또 안 찾는다 소리가 나와. 굳이 뭐 만나. 굳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만 안 만난다는 걸 만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천년을 끌어놓을 수는 없지만 끌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 지가 만나고 싶다면 못 만나지만 아빠가 안 찾으니 애들도 안 찾는데 뭐 하러 굳이 그렇다고 그 상처를 긁어붓을 만들지 말랍니다. 다 드셨어요? 아, 저희 가족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뭐요? 저희 남동생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아빠가 많으신데 지금 거의 결혼한 지 6, 7년 됐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는데 이걸 엄마 아빠는 늘 1년 1년 기다리시는데 이걸 포기하고 그냥 사셔야 되시는 건지. 동생이 몇 살인데? 81년 11월 3일이요. 11월 3일? 네. 음력입니까? 양력이요. 18, 11년. 자수네. 가족이 늘 그것 때문에. 양력으로 11월 4일. 같은 동갑이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자손이 억수로 귀합니다. 자손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이 집은 이런 걸 안 믿더라도 병원 가서 진짜 이렇게 안 되면 보살집하고 이 집은 삼신을 받아야 됩니다. 삼신이 등을 돌렸어요. 어째서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에는 할머니의 벌전이 있어요. 이 집에는 빌든 할머니의 쉽게 말하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물딸기를 딱 덮어놨거든요. 네. 지금 이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초를 없는다는 사람이 뭐 시단인데 이 집엔 물딸기 있죠. 저거 물 우리 이거 있죠. 네, 네, 이게 뚜껑이 딱 덮은 걸 지금 보여요. 지금 이 남동생이 딱 하는데 네. 그럼 이 집은 이 자손의 궁을 막아놨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신의 벌진 할머니가 등을 돌렸었다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시면 10월 7일이면 이 동생은 내가 용궁의 칠생에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삼신의 벌진도 풀고 삼신을 받아야 애기가 생깁니다. 어렵네요. 그렇게 아니고는 이분은 자손이 힘들다. 딱 물따기를 딱 덮어놨다는 거는 물은 뭡니까? 자손을 위해서 빌고 네. 새끼를 위해서 빌고 남편을 위해서 빌잖아. 근데 물따기를 탁 닫아서는 자손을 막는다 소리거든. 지금 딱 물따기가 탁 보입니다. 탁탁탁 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정은 아예 안 믿으세요? 아니요. 이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절을 가끔 다니셨는데 종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스님한테 파셨죠? 네, 파셔서 그래. 팔았는데 막 이렇게 공들여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공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저를 믿든지 우리는 무당집을 믿어갖고 있잖아. 해줘, 그것도 미안. 이 아들, 이 동생 아드님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단명이라서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한테 옛날에 팔았었을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엄마가 제대로 안 다녔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동생이 저희 그 아빠의 할머니 외할머니 그 제사를 친할머니 제사를 이번에 가져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큰아빠가 지내시다가 큰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막 가족끼리 싸우고 제사도 잘 안 지내고 이러시다가 이번에 이제 집에서 아빠가 동생이랑 이제 동성이가 지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가져와가지고 처음 제사를 이제 막 집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제사 진행을 지금 잘하신 거고. 네. 근데 이 집에는 삼신의 그 할머니의 등이 돌리는 거를 그걸 펄전을 풀고 물딸기를 열어야 돼요. 물딸기 다킹을 다 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자손이 없어요. 미안해. 이건 어느 무당집에 가고 어느 보살집에 가도 똑같은 말 나오실 거예요. 봐봐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엄마가 더 열심히 엄마 이런 데 오셔갖고 아들 위해서 삼신의 벌전, 그러니까 삼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걸 해야 자손이 들어오지 안 들어온다. 이 뚜껑을 덮은 걸 뭐랍니까?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나는 유튜브도 뭐 일반 손님이든 저는 일을 해야 될 손님들한테만 얘기를 하지 안 해야 될 손님 쓸데를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뭐 빌딩사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생은 그 칠성의 벌전, 물의 벌전 뚜껑에 그 빌런 딱 뚜껑에 했던 분이 그분이 등을 돌아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아기가 생기지 아니면 애기가 생기기 힘들다. 네.